오, 저 다시 빼요. 게이드 등을 보인다고? 아, 다시 돌고. 궁병들 화살 많이 써가지고. 기병들 들어오고. 보병도 들어와. 아, 쟤는 궁병 300이야. 이번에 밀고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아직 쟤네 쪽수가 많긴 한데 대부분 궁병들이라 붙으면 승산 있어. 병력 빼네, 쟤네들. 그래도 궁병 힘 못쓰게 해야 돼. 300이나 되는 궁병 힘쓰기 시작하면은, 나, 병력 손실 어마어마하니까, 계속 따라 붙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따라 붙어야 돼. 아, 전선 여기서 유지되는구만. 내가 쪽수가 딸린다? 기병대가 흔들어주고 있는데도? 아니야, 아니야, 이유 있어, 이유 있어. 기병이랑 공기병 다 잘렸네. 어허, 이거. 아, 이기긴 이기는데. 아, 힘드네. 일단 이겼어. 너를 바뀌었으면 됐어. 문단병 너무 세. 인간적으로 근접 개살이야.
다 도망간다 이거. 와 엄청 도망가네 이거. 생각보다 피해가 좀 컸어요. 또 얘네들이 도망도 많이 왔고. 아, 이렇게 되면 열마리스 얼른 들어가야겠다. 프로를 기증할까? 뺄 수가 없네 이거는. 얘네들 거는 프로를 좀 넣어야 할 듯. 아 근데 넣을 게 진짜 없다. 안 넣으면 도망가니까 숫자 많은 거 좀 줄여야 돼. 뺄 게 없는데? 잠시 대기하자 여기서. 저는 자 서부는 달아내고 있는데 서부를 바타니아가 조용하죠? 다시 한번 들어가주고 부대 좀 해산해야겠어. 병력이 없어 얘네들. 누구 있니? 어, 벨리토르 있다. 세이브. 대화. 어. 아, 마시. 벨리토르 꼬셔야겠네요, 이거. 다시 불러오기. 벨리토르 데리고 와서, 내가 줄 수 있는 거 뭐 아무거나 주고, 아니면, 바로 공성 때려서 먹은 걸 주든가.
무기 말고 방어구도 직접 만들 수 있게끔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아, 이거 저 무조건 실패인가? 그죠? 방어구까지 조금 커스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좋은데. 뭐 어차피 나중 가면 모드 나와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디자인에 텍스처까지 직접 작업하는 것들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제공해줘도 나쁘지 않지 않나. 아, 이거 왜 자꾸 실패했더냐. 왜 실패가 안 뜨고 치명적인 실패가 뜨면 안 되고 그냥 넘어가야 되거든요. 무효라도 떠서 넘어가야 되는데 잠깐 시간 보냈다가 다시 들어가서 됐죠? 무효 떴어요. 이러면 됐어. 어차피 뒤에가 퍼센트가 높은 거라서 더블! 오케이. 돈 얼마? 30만원? 주죠? 자, 벨리토르 데리고 왔어요. 플랜, 왕국 가서 가문. 벨리토르 지지 좀 해주고. 집이 없네. 내가 줄 게 있나? 내 영지 좀 보자. 줄 게 없네요. 하나 뺏어서 줘야겠다. 그러면 벨리토르 바로 불러드리고 얘네는 헤르토기아를 주자. 헤르토기아 라게타 이렇게 주면겠다. 일단은 송포이하고 잡힌다. 75대 75를 못 이겨서 적골이라니. 어? 뭐야? 어? 이실플리드 능력치가 좀 많이 높죠 지금? 활력 제어 있네. 술책 지능 올릴까? 아니야. 지능 쪽 올라가는 이게 별로야. 인내는 더 올릴 필요 없고. 지능 잡힌 거? 사교를 올릴까? 사교. 사교 올리자.
목소리 좀 낮은 게 별로네. 여기서 올리자. 오케이. 과자 한번 하고. 모여들 때가 됐는데? 너무 조용한데? 그럼 그냥 들어가죠, 이거? 서브헤드 안 오니까. 사냥거리에서 벗어나 빨리. 화력으로 밀어내 이런 거. 앞에 있으면 어떡하냐고. 어? 내가 활을 시위를 딱 겨누고 있으면 피해야지. 적군들은 시작 잘 피하더만 우리 애들은 왜 못 피해. 와, 좋아. 그렇게 최적 피해야지. 최적 피하네. 얄밉게. 성문이나 열자. 이제 진짜 패딩 왜 이렇게 잘 싸워 눈에 농 신병애들이.
좋다 이거. 뺏었으니까 바로 벨리토르한테 줄 수 있겠죠. 아, 힐링 방송 어서 오고. 어디요? 와, 얄마리스 그새 공성당에서 뺏겼어요? 개웃기네. 뺏어야 지금 얄마리 공력 얼마 없죠? 사다리만 놓고 올라가죠 이거. 북부에서 또 누구 데리고 올만한 애가 있나? 로타이 뺏고 앵큐리온 데려올 수 있겠다. 아니면 그냥 앵큐리온 자체를 설득하던가. 헤아비서스도 괜찮고. 이크라티아. 어, 이거 방어하러 오는 거죠, 지금? 어디 갔다 왔어? 얼른 와야지. 아, 솔티플라마 어서 오고. 아, 이거 안 들어오나요, 이거? 어? 북부가 또 그대를 못 참고. 이거 그냥 샌드트로 채널 배너 조금 가루형? 무슨 소리죠 그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아, 만들어주면 나야 좋지. 있으면 다 쓰게 돼 있다고.
국부가 나한테 선전포고 했는데 마침 잘 됐고 이거 잡고 서부랑 평화를 하면 될것 같아. 맵이 어떻게 되는 맵이냐? 나갈 필요도 없는 맵이죠, 이건 앞으로. 말 많이 느려진 것 같아, 얘가. 자. Archers! 우리 아처분들 길게 빼주고. Look, Archers! Forward! Move! Move! Forward! 이병대 일로 와. Mounted Archers! Forward! 귀족 장공이 아마 딜이 좀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귀족 화일보다. 그러니까 원래 단궁보다는 장궁이 좀 더, 화살의 궤적이 일직선으로 나가고, 딜이 좋아요. 근데 귀족 활, 너 이미 충분히 딜이 좋기 때문에, 굳이 장공 쓸 메리트는 크게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약간 단공은 이제 화살 궤도가 조금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포물선을 살짝 그리고 장공 같은 거 써보면 거의 일직선 레이저처럼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성할 때내두 발로 뛰면서 활쏠 때는 장공이 편하고. 저격할 때는 그러니까 헤드샷 저격을 해야 되잖아요. 성벽 있는 애들 그럴 때는 조금 먼 거리에서도 귀족 장공 쓰면은 거의 일직선으로 나가서 교준할 때 되게 편하죠. 얘또안 오네. 근데 뭐 귀족 칼만 써도 돼요. 군사 몇 명까지 지휘해 보셨나요? 알림원님 1500원 감사드립니다. 군사요? 몇 명까지 지휘해 봤냐고요? 만명 이상 지휘했습니다, 이거. 단일군단 만 명짜리 만들어서 어이 11,000명인가까지 아마 어떻게 모아가지고, 아니, 그냥 10,000명 이상 모아다가, 마지막 천둥하기 직전 도시를 공성 때린 적이 있음. 그때 막 게임 터지고 난리 나왔는데, 어쨌든, 10,000명 넘게 군단 만들어서 공성 때렸었음.